한 여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사건은 비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.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피의자들. 과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? 네, 너무나 비극적인 네. 사건입니다.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배도 불러오고 출산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가족들을 또 속일 수 있었을까요? 네, 이 사건이 2004년에 있었던 네. 사건인데요. 당시 해외 원정 출산 산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이 여성도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도권 모처에서 연락 두절 상태로 은신을 했던 거죠. 그리고 당당히 아이를 납치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. 네, 아이 납치를 사주한 여성이 있고 또 납치를 하는 과정에서 살해를 하게 된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각각 어떤 형량을 받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. 영아 납치 사주를 받고 실제로 여성까지 살해한 그 심부름센터 직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. 납치를 사주한 여성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네. 네. 근데 아이를 납치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살인까지 일어났는데 징역 5년이면 처벌이 너무 약한 그렇죠.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네,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.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납치를 사주를 한 거지 이제 살인까지 청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실제로 의뢰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있어서 징역 5년형이 내려진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. 따라서 이 판결을 선고한 판사까지도 그 선고 이유를 그 판결을 선고할 때 낭독까지 했습니다. 네.